좀저 제한된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빼고 좀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제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증명 정보 보겠습니다. 등기법은 좀 복잡한 게 좀 많이 있다겠죠? 네, 여러분들 지적도 좀 복잡한데 안 했어요. 1, 2월 달에. 왜냐하면 축적 변경 절차라든가 기본 틀을 정확히 알라 해서 기본 거기다 살만 조금씩 붙이면 되는 거니까 살만. 여러분 책에서는 95페이지 보시면 제3자 거기 보면 허가 동의 승낙 증명 정보라고 나오지. 이건 뭐냐면 등기 신청을 하면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이걸 미리 첨부하라.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거기 요 도표가 밑에 잘려서 다음 주 넘어갔지만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취증 문제지만 만약 제3자 허가, 제3자 관공서야 토지거래 허가하고 지정됐어. 그럼 허가증을 내지. 민법에선 유동적 무효율을 배우겠지만 등기에서는 그런 게 물어보지 않아. 이런 공법이나 중개사법 시간도 이거 관련된 내용을 배워. 그러나 등기와는 달라. 포인트가 등기는 어떤 등기할 때 허가서가 들어갑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가 어떠냐? 그거에 대한 법리를 공부하는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가. 그래서 만약 민법 시간에 제한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법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지? 취소할 수 있다. 일응 유유지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지. 그럼 무효란 건 뭐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령이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그럼 그런 등에 해주면 그냥 해줬어. 그럼 나중에 무효가 돼버리면 다 말소해야 되지. 그럴 등기관이 할 일 없이 비싼 세금 먹고선 월급 받으면 그걸 해주겠어? 그러니까 미리 허가 동의 승낙 요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대라는 거야. 사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요하는 경우 또 뭐 승낙 관련해서는 임차권 양도 전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승낙 있어야 대항력이 있는 거야. 이런 등기를 하면서 승낙서 없다면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대항력이 없는 건 다 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것이 거기 국토법에 나온 토지거래 허가서하고 농취증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이것은 자 첫째 모든 등기 아니고 두 가지 등기야. 소유권, 지상권 이 두 가지만 됩니다. 소유권과 지상권이 아니면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반드시 유상으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무상이나 유상계약을 전제로 해서 이전 설정 두 가지.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 두 가지일 때 필요하고 한 번 허가받은 사람을 바꾸려면 다시 허가받아야 돼. 그러면 자 소유권 지상권이니까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등기 예를 들어서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이런 건 허가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유상에 대해 그러니까 무상일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상이 뭐야? 저기 무상으로 증여했어. 허가 구역인데 토지를 아버지 아들 증여한다 했어. 증여는 뭐야? 유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허가 받을 이유가 없어. 부인이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어. 토지를 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계약이야 돼. 계약. 따라서 계약이 아닌 거 법률 규정 계약이 아닌 거 있지? 법률이 뭐야? 상속을 받았다든가 토지거래 허가국 내에서 토지 지주가 죽었어 허가 받아라 말이 됩니까? 법률 규정에 따른 건데 상속, 수용, 경매 등등 진정명의 회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계약 속엔 예약도 포함된다. 이건 뭐냐? 토지거래 허가는 집가 급등하는 지역에서 이걸 억제하려고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거래를 좀 억제하려는 취지지? 그러면 거래를 진작시키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억제시키려고 그래. 억제하려면 시작부터 초동부터 제압해야 돼. 예약 단계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약이란 건 뭐야? 예약. 이건 가등기를 의미해. 가등기.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알았어요? 예약 단계부터 허가 받으니까.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지상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할 때요두 가지 등기. 그러니까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아니라 다른 등기 말소 등기. 이거 말소 뭐할 필요 없지 이런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허가서를 내야 돼. 간단하죠? 등기 관련해서. 그래서 종류는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뭐? 유상. 뭐? 계약. 이전 설정 등기. 딱 나오잖아. 이때 허가를 내는, 허가서를 등기 관련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밑에 보세요. 체크한 거. 매매 예약에 있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신청합니다. 잘못 표시됐네? 오야, 오, 제가 답을 달다 체크가 잘못됐어. 이거 5로 고쳐주세요. 잘못됐습니다. 예약, 가등기. 제가 답을 다 고쳐서 내주려고 다 밤에 다른 과정에 이게 오타가 나온 거야. 실수. 가등기 할때 내야 돼. 그러면 이때 참고로 가등기는 그래서 요게 좀몇 개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지금 고쳐주겠습니다. 가등기 할때 낸다 그랬지? 근데 밑에 담보 가등기라고 했지? 담보 가등기, 그 밑에. 담보 가등기 할때 낼까 안 낼까? 그것도 되는 거야. 그것도 5로 고쳐, 이거. 잘못, 어제 실수한 거야, 내가. 전부 다 답이 OX로 돼 있다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 자꾸 실수해서 하나 다 지우는 과정에서 잘못 지워진 거야. 이 가등기면 청구권 보전 가등기든 담보 가등기든 묻지 않고 무조건 허가서를 내야 됩니다. 가등기 무조건 냅니다. 그 다음에 치료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인데 보세요. 여기 지상권 있지? 근데 설정 계약이야. 근데 뭐라고? 유상해야 된다 그랬지? 치료 지급이 없으면 뭐야? 무상이지? 그러니까 안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상속이나 유증, 진정명의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냐? 법률 규정. 신탁법이고, 오타. 신탁법서. 신탁법서, 신탁 등기는 전부 다 이건 낼 필요 없어요. 무상이거나 법률 규정이야. 여기. 무상이거나 신탁 등기는 무상이야. 그리고 나머지 다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 이런 경우는 안 내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잘못된 거는 가등기할 때만 5로 고쳐놓으세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뭐 상속 등기 때 허가서 냅니까? 안 냅니다. 유증 안 냅니다. 진정명의 회복 안 냅니다. 점취득시효 법률 규정 안 냅니다. 신탁 등기 안 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비해서 농지증 보세요. 농지증. 농지법상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내는 건데 대상이 뭐야? 농지에 대해 농지. 농지란 지목이 뭐로 돼야 돼? 전, 답, 과수원. 이런 거 이외엔 필요가 없다는 거야. 농지. 농지에 대해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유무상을 묻지 않아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묻진 않는다. 여기 무상도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유무상으로 들어가는데 여긴 법률 행위 중에 계약이나 단독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법률 행위 중에 계약, 대부분 계약이겠지만 단독 행위도 들어갔다. 이런 결국 뭐 법률 행위라는 거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무슨 등기한다? 여기는 이전을 받아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돼. 농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걸 의미하는 거야. 지상권과 상관이 없어. 저 차이, 여기는 토지거래소 허가서는 뭐도 있는데 지상권도 있지만 농지증은 반드시 소유권만 이전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예약이든 가등기일 때 포함됐지만 여기는 이전 등기가 뭐야? 이게 본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야. 이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허가는 유상만 되지만 요거는 무상도 된다. 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농지증을 낼때 보세요. 거기 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증여 뭐야? 무상이지? 계약에 증여 계약. 그러니까 무상 계약일지라도 농지라는 소유권 이전이니까 내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남편 농지를 부인이 상속받았다. 상속은 뭐야? 여기서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야? 법률 규정. 요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는 다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거야. 어떤 거? 여기 상속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경매라. 요 주의해야 돼요. 거기 진정명 요 경매 특히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왜? 경매의 경우 농지 취득하려면 특별 매각 조건에서 농지증을 반드시 내지 안 되면 보증금 몰수당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왜 여기 필요 없다고 했느냐? 이거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등기는 등기할 때그 절차 직접적인 것만 본다 했지. 예를 들어서 X 농지가 있어. 농지. 여러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갑수유 농지야. 이게 경매로 나왔어. 경매로 나왔어. 진행해서 지금 자 A가 낙찰받았어. 체육과 매수인데 이거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 먼저 최고가를 써냈어. 그러면 매수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농지는 특별매각조건이므로 경매 집행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 집행법원에 여기다 농취증을 7년에 내,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내주면 여기서 매각 허가 받아. 허가를 받아. 알았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확정됐지. 그럼 뭘 내야 돼? 이제 잔금을 내야 돼. 잔금을 납부하면 등기업 취득. 민법 187조에 따라. 취득했어.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경매에 따른 등기는 촉탁 등기야. 법원에서, 자, 경매 집행 법원에서 당의 관할 등기소로 뭐 한다고? 촉탁을 해줘, 촉탁. 그럼 다시 한번 절차 개시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게 등기 절차 여기가. 그러면, 자, 경매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매 과정에서 농지를 경매하려면 농지 있어야 돼. 근데 등기는 어디만 얘기한다? 여기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법 시간에 농지 경매 받으려면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다. 이 얘기는 법으로도 매각 허가 받을 때 필요하지 등기할 때 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아, 공식 얼핏 왜 공부한 거야? 공식법 시간에 보니까 농지증 뭐 여기 법률 규정에 따른 거 안 내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경매 받으려고 해서 안 내려 입찰했다 보증금 뜯기고 나서 공식법 선생 원만 해봐 소용이 없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잘 들었어야 돼.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지를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특별 매각 조건이므로 농지를 내야 매각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매각 허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일 뿐 등기 조건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세 분에 들어가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는 농지에 대한 경매에서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법 시간엔 농지의 경우는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므로 등기할 때 내는 건 아니다. 내가 허가받을 때 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으면 제대로 원리를 아는 거고 모르고 왜 중개법 시간은 선생님은 필요하다. 공시법 시간은 안 낸다. 서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셨죠? 시험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첫 번째 중요한 거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지 취득. 요게 이제 여기서 농지 취득할 때 요게 보세요. 방향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농지가 있겠지? 개인이. 자, 개인 거를 국가가 국가 이 주체. 국가가 세종시가 지방 자치. 세종시가 취득해. 그럼 농지증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지. 근데 국가로부터 개인이 취득해 농지증을 내야 돼. 이 방향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취득할 땐 안 내. 이렇게 할 땐 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개념을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경자유정에 따라 농지를 가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는 거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땐 필요 없지만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농지를 취득할 땐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할 땐 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제3자 허가 정보. 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받으라 했는데 이게 판결서일 땐 등기법에 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결서일 땐. 그런데 그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 현존 사실이 나와 있을 때 내지 말라.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판결서인데도 무슨 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다시 내라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또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기억이 잘 나고 이해 못하면 헷갈리고 그래.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만 잘하면 두 번 이상 공부 안 해도 벌써 다 입력이 돼버려. 자, 농지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부동산 등기법에 가보면 판결서일 땐 제3자 허가서 등 이걸 낼 필요 없다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판결서일지라도 이게 무슨 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반드시 허가서를 또 내라 이렇게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여기 X농지를 세종시에 있는 농지야 농지. A수를 B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얘가 구입하려고 그래. 봤더니 농사 지을 거리도 안 되고
주소도 안 됐고 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세종시 이 정보를 내가 입수했거든. 여기는 굉장히 막 땅값 올라갈 거야. 정보 몰래 입수했어. 그래서 사놓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매매 계약 해놓고 나서 이거 등결해 봤더니 자기는 또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안 되네. 농취등 취득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만히 보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40조에 가보니까 판결을 받으면 낼 필요 없다. 야, 잘 됐다. 판결 받자. 어떻게 받으면 돼? 민사소송. 이행 판결 얘기했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제기하면 돼. 판결은, 민사소송은 실체적 진실 판결이 아니고 기술이야, 기술. 서로 짜고 오면 돼. 이거 판결서 받도록 도움만 주시면 용돈 매달 서류 올 때마다 100만원씩 드릴게. 그럼 이 사람 농지 팔고 또 용돈도 받고 얼마 좋아. 그러니까 소장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라. 한 번 갔어? 얘가 불출석. 또 한 번 냈어. 또 불출석. 두 번 불출석하면 얘는 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얘가 원고, 원고가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얘 의제 자박이라고 그래. 이 사람은 얘의 주장을 다 들어준 거 똑같아. 두 번 참석 안 하면. 그러면 얘가 승소 판결 받아 안 받아? 판결 받았지. 농지인데 농지법에 보면 이걸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취득 못하게 막아놨는데 판결 받으니까 또 되네. 그럼 서로 어긋나잖아. 그래서 뭐야? 이런 잔대가리 굴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특별조치법에 비록 판결을 받았어도 소유권 이전 등결하면 농취증 또 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말 뜻을 이해해야 돼. 등기법에 가보니까 판결서일 때 내지 말아라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판결서일지라도 다시 내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까지 보고 95페이지에 여러분 책에 들어가 보세요. 요 정도 말하면 되는 거지만 거기 보면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증명 정보 중에 토지 거래 허가서라든가 그다음에 뭐 쭉 설명한 거예요. 그게 농취증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요 내용대로만 정리하면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용대로 정리하면 농취증과 허가서 끝났는데 그 아래쪽에 보세요. 5번 별표하고 원인 증서가 등기 원인 증서가 집행령이나 판결일 경우 판결 특칙이 등기법에 보면 판결일 때는 제3자 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내용이 판결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근데 예외 보니까 판결에서 거의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면 이때는 다시 판결서에 허가서 사실 나와 있어도 이 허가서 등을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세 번째 줄 판결서일지라도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판결에서 농지를 또는 토지를 허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취증 허가서 등을 반드시 또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증명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주소 증명 정보와 등록번호 간단한 거니까 그 밑에 참고로 하면 되고 인감 증명서까지 있는데 우선 밑에 2페이지 프린트물 2페이지 맨 하단을 보세요. 주소 증명 정보 언제 내느냐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권리자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왜 주소증명정보가 필요하다? 인적사항을 쓰려고. 예를 들어 A가 B한테 할 때 매매를 생각해 보세요. 매매로 인한 X부동산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지금 등기부 현재 매도인 나와 있지 이 사람. 근데 매수인 앞에 이전 등기 해야지. 얘를 등기부에 써야지. 기입등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등기나 이전 설정 등기할 때는 항상 새로 권리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B의 인적사항 쓴다는 것은 이거 원리만 하면 이거 암기할 것도 없는 거야. 왜 내라고 하느냐? 쓰기 위해서. 왜? 여기에 지금 A 뭐가 들어왔어? A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바뀌는 거야.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법에 뭐로 바뀐다?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바뀌어. 그러면 A 인적사항할 때 A가 이름이 뭐냐? 등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냐? 주소 다 써줬단 말이야. 얘는 있지. 근데 여기다 누굴 쓰려고? 새롭게 이전 등기하려고 보니까 새롭게 요 권리자인 B를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여기 뭐야? 성명, 부동산 등기, 주민등록번호 또 뭘 쓴다? 주소. 요 주소가 뭐야? 이게 주소 증명서. 새롭게 쓰려니까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소를 증명한 정보가 뭐야? 자연인 같으면 등본 한 통 내야지. 등본. 근데
여기 새롭게 들어간 B는 권리자는 뭐만 나면 된다? 등본. 주는 등본. 근데 의무자 봐, 이 사람. 의무자. 얘 부동산 30년 취득하고 이사 10번 다녔어. 주소가 계속 바뀌었지. 근데 30년 이 사람인지 동명이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의무자도 주소증명정보를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야 돼. 원래는 얘 것만 내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중요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고 한 거야. 근데 의무자는 주소 변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뭘 낸다? 초본을 내야 된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 원래는 보세요. 주소증명정보를 새로 명의자가 된 얘 걸 내는 거야.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구 것도 내라? 의무자 것도 내라는 거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면 누구 것만 내면 돼? 권리자 것만. 예를 들어 지상권 설정이 그럼 뭐야? 지상권자 것만 내면 되지 소유자 것 낼 필요 없어. 알았어요? 권리자 것만 내면 되니까.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고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내용만 주의하면 되고요. 그다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아까 뭐가 여기 주민등록번호. 이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소는 변동돼 안 돼? 주소는 되지. 부동산 등기 주민등록번호 수시로 바꾸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난 금년 된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 내년도 바꾸고 3년만 한 번씩 바꾸고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동이 안 되니까 누구 것만 내면 돼? 권리자 것만 내면 되지 의무자 것 내는 건 없다는 거야. 그 원리를 아셨어요? 이게 원리 이해하고 나면 다 필요가 없는 거, 딱 한마디 끝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새로 등기명인인 되는 권리자 것만 내지 의무자 것 내는 경우는 없어.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자도 의무자 증명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 부여권자. 이게 이제 신경 써야 돼. 여러분들은 뭐가 다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신고면 우리나라 다 부여돼 있단 말이야.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화가 아니야. 알았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나라가 선진국일까? 없는 나라가 선진국일까? 없는 나라 선진국이야. 왜? 이런 주민등록번호, 이런 바코드라고 알아? 머리다 주민번호 딱 입력하고 딱 찍으면 다 나와.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 지금 어디 있고, 무슨 전과 기록 있고, 무슨 일생, 평생 기록을 국가 다 감독해. 좋은 나라야, 나쁜 나라야. 그런 나라는 숨도 못 쉬는 나라야. 선진국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많이 안는 게 좋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화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미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을까 없을까? 미국?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주민등록번호 만들어주지.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이 추장하들이 와서 주민등록번호 있니? 우리 콩고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 못하는데? 어떨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하려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즉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없단 말이야. 그 나라 정부에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 부여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부여받아야 돼. 그래서 그 부여권자가 문제되는 거야. 부여권자. 누가 부여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 이게 뭐냐? 국이 이거 남기 쓰기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서 98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부여권자가 나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국 외국자 국 앞에다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고시 국. 국 하면 국장. 이건 부여권자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지정고시에 따른 건 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다 아니까. 세종특별자치지 장관이 이미 지정고시에서 부동산 등기등본 딱 나와 있어. 세종시험은 몇 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거기 뭐 그다음에 거기 제가 뭐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 거기 밑에 쭉 도표가 있네. 제외국민은 뭐예요? 여기 이런 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제외국민 이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네. 근데 국민이야. 뭐에 따라 국적법을 보니까 법률 중에 국적법이라는 게 있어. 국적 결정한 법률이 있어요. 이 섭외사법, 뭐 국적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적을 결정하려면 나라에 따라 다양해. 어떤 나라는 혈통주의, 그다음에 출생지주의 섞어서 하는 나라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혈통주의가 기본이야. 즉 한국인 부모사에 태어난 애는 한국 국적이 주어져. 알았어요? 근데 미국은 출생지주의가 원칙이야. 미국에서 태어난 애는 어떤 놈이 와서 거기 태어나도 다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원정 출산 같은 거 있었잖아. 미국에 LA 가서 애 낳고 자. 그게 다 이제 그런 국적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적을 결정할 때 국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국적법에 따를 때.
근데 어디서 살고 있어? 외국에서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애가 어린 임신 상태에서 LA 가서 애를 낳고 살았어. 그럼 얘는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혈통주의에 따라서 미국 출생했으니까 출생주에 따라 미국 시민권 국적도 받았어. 근데 얘가 20살쯤 돼서 한국에 와서 부동산 살라고 하네. 근데 너 주민등록 있냐 했더니 한국에 신고한 적이 없잖아.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부여받으라는 거야. 이게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야. 알았어요? 재외국민은 누가 부여하느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어딜까요? 그럼 대법원이 어디 있어?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 아, 그럼 대법원이 대전에 있어 이런 사람 없어? 세종시 이런 사람 좀 약간 머리가 좀 이상했고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서초동 번지 몰라도 서초동에 있잖아. 그러면 거기를 관할하는 등기가 어디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야. 거기 등기관이 부여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걸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이라고 한 거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 대 쓴 거야. 이걸 찾아가면 돼. 그 다음에 법인 여러분 주식회사 이런 거 법인 있지? 법인채로 볼 때 언제 법인 설립돼? 설립 등기래야 돼. 설립 등기에 법인이 출생하는 거 한마디로 자연인은 출생 신고해야 되지만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 돼. 그럼 법인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등록번호 부여해줘야 돼. 그럼 누가 부여하느냐? 설립 등기할 때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관.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어디를 얘기하냐면 본점 소재지. 본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시에 요 옆에다 지금 건물 비어 있어. 여기다 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무실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증명하는 소유자 등기부를 첨부해가지고 내가 설립 등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세종등기소 갔어. 등기관이 그때 부여해준단 말이야. 뭐를? 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법인 등기부 좌측 상단에 다 표시돼 있어. 등록번호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법인은 여기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삼성을 썼어. 그럼 여기에 등록번호 딱 여기 나열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본점이 이 표시돼. 요게 그래서 아까 전에 대표자는 쓰지 않는다 했지? 종중은 대표자를 쓰지만 법인은 대표자 표시지 않는다. 왜? 법인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소유할 때 여기에 법인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고 대표자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여할 때 두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종중 같은 거 종중 비법인 사단 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예를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해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예를 김해김씨 사공파 근데 사공파 뭐가 있어야 돼?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 그걸 부여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부여받아야 되느냐? 시장군수 구청장. 이거는 시장군수 구청장 즉 예를 세종시에 내가 전주시 이 무슨 효령대응파를 여기다 등록하려고 그래. 그럼 세종시청 가서 사회단체 등록할 때 가가지고 등록해놔야 돼. 그때 등록번호 부여해준다는 거야. 그다음 외국인 요즘 외국인은 주민번호가 없잖아요. 콩고에서 지금 금덩어리 하나 들고 한개 와서 세종시에 땅을 살라고 왔더니 너 주민번호 몇 번이야? 나는 콩고에는 없어. 이러면 안 되니까 부여받아야 돼. 이때는 외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세의 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어. 지방출입국. 즉 이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국하면 국장 지정구시 제대법주비시 외출. 알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련이 있다. 치료지 관할한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세의 장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98페이지 거기 기출지문을 보세요. 등록번호 부여 방법 틀린 걸 찾아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부여한다. 국하면 국장이라 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전부 다 국장 지정고시. 틀린 겁니다. 재외국민 대본수 법인 법주 주진사무소 법인이 아닌 즉 비법인사단 시장구수 비시 외국인 외출 여기 착딱 체크해 놓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아니 뭐 너무 이거 안 나올 수도 있어.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알았어요? 다만 부여권자가 있다. 이것만 알면 돼. 해서 그런 내용을 공부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다 됐고 그래서 거기 보면 다 답을 다뤄준 건 보시면 돼요. 소유권 말소된 경우는 새로운 명의자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부여자 않는다는 것이고 변경등기도 해당 사항이 없어. 그리고 인감증명 하나 봅니다. 99페이지. 아, 시간이 차고. 인감증명 이건 이제 몇 가지만 오늘 나눠준 자료니까 설명합니다. 인감증명은 이건 방문 신청 시 필요해. 방문. 직접 찾아갈 때 필요한 거야. 방문 신청 시 여전히 뭘 낸다? 인감증명. 등기 진정을 보장해서. 만약에 방문이나 전자 신청이라면 좀 이따 정리할 거야. 전자 신청은 공인 인증서가 대체돼 버려. 공인 인증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인감을 내는 건 없어. 여기서 방문할 때 인감을 내야 돼. 인감증명. 우리가 인감이라는 건 인감증명을 말하는 거야. 인감 도장을 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인장이라고 하는 건 도장을 말해. 인장. 요새 제가 저도 이제 인장을 여러 번 한번 바꾼 적도 인감증명 따로 한 적도 있는데 뭐든지 신고하면 그게 인장 저 인감증명을 뗄때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서류에 쓰려고 인감 신고를 해놓는 거야. 인감제도는 세계적일 걸까? 우리나라만 있을까? 아, 우리나라도 있고 일부 국가도 있어. 대만, 일본 정도 있고 다른 나라 없어. 미국인한테 인감증명 떼서 보내세요 했더니 미국인이 뭐랍니까? 거기 스미스 씨가 연락 와서 우리나라는 인감증명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 왔어. 그럴 땐 이제 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 샀다가 팔수 있잖아. 그때 인감 떼오라면 걔를 떼울까? 못 떼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대체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지금 내는 경우는 자, 첫째 언제 낸다? 의무자에 대해. 왜? 이게 뭐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니까. 아까 마지막 진정성 보장수단 마지막 인감증명이라고 했지? 그럼 권리자는 까다롭다고 했어, 안 했어? 권리자는 막도장 하나에다가 뭐 있으면 된다? 등본 한통 내다 주면 된다 그랬지. 그냥 서류는 돈은 내야 돼, 취득세는. 그러니까 그런 서류상은 간단해, 권리자는. 근데 의무자가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인감인데 인감증명 중에서 자, 인감증명. 첫째 인감증명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이거는 등기 의무자에 된다. 의무자. 그리고 첫째 이건 등기 의무자한테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하다? 진정성 때문에.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인감증명 필요한 경우 언제? 직접 찾아갈 때 하면 필요하다. 방문 신청. 전자신청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등기 규칙에 가면 규칙 제60조에 가면 8가지 규정. 8가지. 8가지. 그중에 첫 번째 원칙이야. 자, 프린트물 보세요. 그러면 인감증명 방문 신청지 필요한데 제출한 경우 60조에 8가지 나와요. 그중에 별표 친거 말아두면 돼. 나머진 여러분 몰라도 되겠습니다. 첫째가 원칙의 1호가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뭐다? 의무자. 첫째 의무자인데 의무자한테 필요한데 의무자 다 내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의무자가 소유권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의무자 소유권자 아니면 낼 필요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여기 소유권자 A라는 건물주가 있어. 아파트를 B에게 전세권 등기 해주려고 그래. 전세권 등기. 전세권 설정해 주려고 그래. 그러면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지. 그럼 보세요.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왔습니다. 권리자는 누구? 전세권자.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지? 그럼 이때 소유자가 누구야? 소유자가 A 설정자잖아.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의무자이면 필요하다 얘기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전세권 설정할 때 공동신청으로 하는데 얘가 의무자니까 동시에 보니까 소유자야. 인감을 내라는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세요. 설정했던 전세권도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뭐 한다? 말소등기하려고 그래. 말소등기하면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 권리자 누구야? 설정 여기 설정이 권리자가 되잖아. 그럼 말소시 이건 설정할 때 이렇게 됐는데 말소 등기하려고 봤더니 바뀐다 했잖아.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설정과 반대로 권리자가 이 전세권자가 의무자 되고 설정자가 다시 권리자지로 바뀌지. 그러면 말소 등기시 의무자 누구라고? 전세권자. B가 의무자야. 근데 B는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전세권자잖아. 그러니까 안 내는 거야, 인감을. 그럼 뭐 가지고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야? 전세권 등기표 정보 내면 된다 그랬지. 아까 설명해 주고 다시 기억해야 돼. 즉 이게 다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까먹으면 안 돼요.
등기 진정성 보장 수단. 진정성 보장하기 위해 첫째 뭐라고? 공동 신청. 얘 다 또 까먹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원인 증명 정보. 즉 각종 계약서 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등기필 정보. 누구 거? 의무자 거. 네 번째 마지막 뭐 인감 내라겠지. 그럼 보세요. 자, 중요한 등기 전세권 설정하려니까 공동으로 해야 돼. 설정 시. 그다음에 원인 증명 정보 계약서 내야 돼. 설정 계약서. 의무자 등기필 정보 얘가 의무자니까 당연히 얘는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 있지? 내야 돼. 또 얘가 소유권자이니까 동시에 또 인감도 내야 돼. 그러면 설정했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말소 등기 전세권을 자, 말소 등기하려고 봤어. 말소 등기 어떻게 돼? 공동 신청이야. 공동. 알았어요? 이때 의무자 누가 돼? 네. 전세권자 의무자, 설정자는 권자 됐지. 원인 증명 정보 내야 돼. 어떤 거? 해지 증서, 도장 찍어 가져가야 돼. 거기다 계약서 같은 거기다 더 끝났다 이제 상호 도장 다 찍어내야 돼.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내야 돼. 어떤 거? 전세권자가 등기하고 등기소에서 받았던 전세권 등기필 정보 내는 거예요. 인감 안 내. 왜? 의무자지만 소유자가 아니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등기 이게 다 들어간다. 중요성이 떨어지면 이건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설정할 땐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설정자가 의무자가 됐으니까. 근데 말소할 때는 뭐야? 이건 이미 기간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인감까지 까다롭게 요구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째 1호가 이게 뭐야? 소유권의 등기 명의자가 의무자라는 거야. 의무자가 누구야? 첫째 의무자한테 낸다 했는데 얘가 소유자라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원칙이야 이게. 1호가 원칙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예외야 예외. 거기 나온 거는. 첫 번째 1호가 원칙이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의무자일 때.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물어보면 이렇게 해요. 제가 이 등기할 때 인감이 필요한가요? 물어보면 여러분 판단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해줬지. 전세금 증액할 때 의무자 누구라 하겠어? 전세금 증액 등기할 때 설정시와 같다고 했지. 누가 의무자야? 설정자가 의무자라고 했잖아. 집주인이 더 불리해지는 거라 했지. 얘기해주니까 전세금 1억 2억을 올렸어. 전세권자가 불리해 집주인이 설정자가 불리해진 거야. 설정자가 왜 채무가 늘어났잖아. 등기비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설정할 때 집주인이 의무자니까 변경 등기하려면 인감 내까 안 내까? 내야 돼. 왜? 의무자 소유자니까.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그래서 1호가 뭐라고? 첫째가 이게 원칙이야. 원칙. 나머지 다 예외야. 그중에서 여러분 요 위에 나온 세 개는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 의무자 이게 원칙.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이거는 예외인데,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예외로 왜 규정했느냐? 가등기한 상태는 아직 소유자 안 됐지.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 본등기하면 소유자 될 사람이지. 그러니까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자에 준해서 본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A 소유 토지를 B한테 소유권 가등기 해줬어. 가등기할 때는 당연히 누가 소유자 이 사람이 의무자였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데 얘가 권자니까 필요 없지. 그런데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거야. 말소. 가등기 말소면 얘가 의무자 돼버려. 소유자는 좋아지는 거야. 그럼 얘는 말소할 때 의무자지만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낼 필요 없어. 그런데 본등기하면 소유자 될 사람인데 이걸 안고 말소한다니까 이 사람의 진위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권 가등기 아니라 전세권 가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 필요 없어 그런 건. 오로지 뭐만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만. 알았죠? 두 번째 예외. 세 번째 예외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뭐냐? 세 번째는 소유권 이외 등기명의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세 가지를 아까 등기필 정보 없으면 세 가지 대체 방법이 있다 했지? 직접 출석하거나 법무사가 확인 정보를 만들거나 공증받거나 세 가지가 있다 했지? 그러면 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 원리를 이해해야 돼. 이것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전에는 이것도 약간 세분됐었는데 지금은 통일해 놓은 거야. 소유권 이외, 자,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필요 없다 했지. 그러면 뭐야, 여기? 요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전세권자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전세권자 인감 필요 없고, 공동신청, 해지증서, 전세권자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전세권자한테 등기필 정보 주세요라고 집주인한테 돈 달라고 했던 이 사람이, 그럼 말소 서류 줘야 내줄게 한단 말이야. 전세금 내주면서 그냥 내주겠어요? 말소 서류 받아야 말소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말소 안 되면 등기가 전세권 등기가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러면 서류 달라고 무슨 서류 줄까요? 예, 도장 찍어 주시고 위임장에다 도장 찍어 주시고 전세권
등기필 정보 주시고 했더니 갑자기 전세권 등기필 정보 어디 갔나 또 없어진 거예요. 전세권 살다 보니까 어디로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아까 멸시 없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얘가 직접 등기 나가거나 법무사한테 확인 정보를 만들거나 허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요 등기필 정보 가지고 대찰라고 봤더니 이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뭐야? 인감증명을 다시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겠다. 알았어요?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어. 이 등기필 정보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인감을 대라는 거야. 다시. 있으면 낼 필요 없고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것도 과거에 이게 세분됐다 이게 통일된 거 작년부터 여기 개정됐다고 했잖아. 즉 직접 출석한 경우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나눠서 다 통일해 버려서 간단하게. 왜?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진정 저기 할 필요 없었잖아. 그러나 지금은 다 통일해서 소유권 이외 등기 의무자가 이외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 없을 때는 대체 수단을 쓰게 되면 반드시 인감 다시 내도록 규정된 게 3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하면 돼. 원칙 뭐라고? 소유권 등기 명의자 의무자 이게 원칙이야. 소유권 가등기 말소 문제와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확인 정보 등을 낼 때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요거에 전부 다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 이 세 가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증서 어떤 권리 증서 이게 진위에 따라 만들어지는 걸 증명 증서의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속 등기하고 협의 이거 상속 등기 문제하고 거기 협의 분야에 따른 상속 등기 문제하고 제3자 동의 승낙 상속 등기할 때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 협의 분할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 요하는 게 요 두 가지 시험에 나와요. 이거 뭐냐 협의 분할 상속 재산을 뭐 어떻게 했다고 협의 분할에서 협의 분할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대로 오는 것은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인감이. 근데 상속에 협의 분할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토지가 있다. 이거를 갑이 사망하고 여기 A, B, C 네 명이 상속받았는데 이 A 혼자 가서 내가 내 앞으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등기하면 나머지 지금 지분은 똑같다는 입장에서 4분의 1씩인데 이 4분의 1로 등기는 아무나 해도 돼. 이건 뭐야? 법정 상속분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 물론 상속세 때문에 못 낼 수는 못 할 수는 있겠지. 세금 내야 되니까. 근데 이때 이게 애가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고 그래. 그럼 얘들은 다 없다는 거야. 포기했다는 거야. 그럼 포기한 사람 손해봤지. 이 사람 인감 다 첨부했는데 그럼 자기 앞으로는 얘는 취득했으니까 안 내느냐? 그게 아니라 전원의 인감. 알았어요?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는 누구? 상속인 전원. 전원이요. 그래서 가끔 형제들이 10명 있는데 그중에 2명이 행방불명이요. 그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냅니까? 그 사람 거 내야 됩니까? 내야 되는 거지. 행방불명에서 어떻게 냅니까? 민법 시간 배웠지. 실종선고를 받아야 돼. 사망으로 의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에서는 종전의 주술 중심으로 해서 어떤 법률과의 정렬라고 보니까 실종선고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 특수한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녁 먹고 산책 나갔다 사라져서 안 들어와. 한 달 기다리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실종 신고를 해야지. 어디 경찰에 무슨 저기 뭐야 가출 신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놓았는데 찾다 기다리다 안 들어와서 한 1년쯤 지나 이분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제사 지내고 있었어. 10년쯤 지났더니 갑자기 저녁 때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10년 동안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고 뭐 재혼도 할 수 있고 재산도 남편 명의 재산 처분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럼 사망 안 했으면 못 오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불확실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려고 뭐가 생겼다? 실종 선고 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속인 중에 일부가 소재 불명이라 그러면 실종 선고를 받아놓고선 해야지 그 주소가 불명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만 협의 분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 일체. 그래서 전원이라고 한 거야. 상속인까지 포함된 저기 신청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야. 이 사람 빼고 하면 안 돼. 취득해서 이익을 봤어. 이 사람 것도 필요하고 나머지 전원. 그래서 협의 분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이 동의자 승낙자 인감이 필요해. 왜냐하면 제3자 동의 승낙이 필요한 등기가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 즉 까만 줄이 낙서한 건 아니지. 그 선이 좀 가 있지. 그게 아니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선이 이상하게 가 있어서 그래. 프린트 물에. 예. 제3자 동의 승낙 서면 첨부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이 필요하다. 그럼 제3자 동의 승낙을 등기에서 필요한다 했으면 그 등기할 때 제3자는 유리한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리한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3자한테 유리한 등기입니까? 불리한 등기입니까? 근데 아까 유리한 등기 해준,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잘못 들은 거고.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서 제3자 동의서 가지고 와. 이 얘기는 그 3자한테 좋은 일 하는데 동의서 가져오라고 할까? 불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장님이 앞에서 오늘 강의 끝나면 여러분한테 점심값 10만 원씩 드릴게요. 여러분 동의서 가져와 줄까? 그냥 뿌리면 될까? 그냥 뿌리면 되지. 무슨 주는 여기 출석한 사람한테 10만 원씩 점심값 주는데 무슨 동의서 바꿔 줘. 그냥 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한테 원장님이 요새 코로나로 사업도 안 되고 나 죽겠으니까 보약 좀 먹을래. 10만 원씩 주세요. 아니, 여러분 동의 받고 돈을 받아야 돼. 그냥 뺏어 가야 돼? 동의 받고 가지 뺏어 가면 강도지. 알았어요? 그럼 등기와 관련해서 어떤 등기할 때 제3자 동의서를 요한다. 그 등기란 그 제3자한테 불리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가져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유리한 거면 그냥 해주면 돼. 베풀면 돼. 보호사의 심지어 베풀면 아무 걱정이 없어. 덕을 쌓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해서는 동의 승낙을 요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불리한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기상 이해관계라고 이게 이제 다 설명 복잡해지. 등기상 이해관계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 근데 그 사람의 동의서가 유효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야. 전세금 1억짜리 전세권 등기.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요 전세권의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이걸 담보로 잡아서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여기에 전세권 뭐 저당권에 1번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을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을은 갑의 전세금을 담보로 잡은 사람이야. 소유권을 담보로 잡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소유자하고 소유자 설정자의 소유자가 있단 말이야. A 소유 부동산의 갑이 전세권자,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담보로 잡은 저당권자야. 이런 상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소유자하고 합의해서 요 전세권 말소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의무자, 설정자, 권자가 바뀌는데 둘이 이거 말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당권자는 저당의 목적, 권리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해관계인. 요 등 실행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 말소등결라면. 말소등결 때는 승낙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걸 받아주고 없으면 안 받아줘요. 각하됩니다. 그러면 승낙을 받을 승낙서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갚아야 도장 찍어주지. 알았어요? 그럼 이거 말소라면 얘한테 유리한 등기하는 거야? 불리한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서 가져라는 거야. 승낙서. 동의 승낙서. 승낙서를 가져라면 누구? 을의. 이 사람이 승낙서를 받아가려니까 여기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가져와라. 왜? 위조해버리면 어떡해. 지금 승낙서 써가 냈어. 본인 진위에 따라 이것도 이건 증서의 진정성이라 했잖아. 저 저당권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 이 사람 위조해서 내버리면 어떨 거냐 이거. 말소해버리니까.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을 가져라고 하는 이유는 동의서나 승낙서가 진위에 따라 작성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말하면 됩니다. 지금 첫째 인감증명 원칙이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두 번째 소유권 가등이 말소할 때, 세 번째가 소유권 이외명의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확인조서나 확인정보 공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협의 불허했다는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문제,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여기까지 말해두면 돼요. 참고로 그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는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동의를 할 때 승낙서 가져왔는데 이 승낙서 가지고 공증 받으면 돼요. 공증. 그럼 이 증서가 이 승낙서가 진정으로 작성돼서 증명 됐어 안 됐어? 공증 받으면. 그럼 이거 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공증 받으면 필요 없어지는 거야. 이런 거는. 또 아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도 공증 받으면 또 필요 없어져. 왜? 진정성 증명됐으니까. 그러면 공증 받으려면 누가 가야 돼? 상속인 전원이나 동의자 승낙자 직접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본인 신분 다 확인하고 공증해 주기 때문에. 제3자 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진정성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자, 언제? 발행일로부터. 그러면 인감증명서 발행일자가 기재됐을까 안 됐을까? 당연히 돼 있어야 돼. 근데 과거에 발행일자가 실수로 빠져서 갖다 낸 적이 있어? 그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유효성을 판단할 수가 없어. 기간이. 이거 기간 계산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을 따라가는 거야. 초일 불산이 원칙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민법 기간 계산 방식을 따라가. 3개월입니다. 언제부터? 발행일자부터.
근데 옛날에 공부한 사람은 6개월 얘기하는 사람 있어. 옛날에 그렇게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지금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몇십 년, 20년 전에 공부한 사람들이야. 6개월째. 어떤 법률사무소 근무한 사무장이 6개월 주장한다고 주장해서 그 사람 도대체 언제 공부한 사람이야 도대체. 지금 바뀐 지가 몇십 년, 10년 됐는데. 발행일도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에서 매매일 땐 매도용 인감증명을 내야 돼. 용도 전용이 안 돼. 이게 매도용은 전용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자, A가 B한테 팔았지. 그러면 이때 매매했다면 매도용 인감이랑 특수한 인감을 받아야 돼. 그럼 누가 의무자가 얘가 발급해서 누가 앞으로, 얘 앞으로 뺏기 등기 못 해. 근데 만약에 전매했어. 그럼 얘가 발행해 준 걸 가지고 C한테 못 써. 왜? 인감증명서에 B 이름이 딱 적혀 있어. 그러니까 매수자 이회자한테 못 쓴다. 이걸 전용하지 못한다 얘기한 거예요. 매수자 이회자한테 못 쓴다. 그런데 이건데 매도용을 가지고 B가 저당권을 때 썼다. 이건 가능해요. 더 굉장히 까다로운 인감증명을 좀 약한 데 쓰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매수자 이회자한테 이전 등기할 땐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 보세요. 매매가 아닌 경우는 일반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용도란이 비어있는 거야. 용도하고 여기다 비워놨어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 용도란에 나는 이거 상대방할 때 줄 때 자동차 이전용. 그런데 부동산 등기니까 가등기용 이렇게 썼다가 가등기용을 써라라고 이러고 다 써서 이걸 써서 상대 줬어. 근데 상대가 이걸 가지고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되느냐? 된다. 용도 전용이 된다. 즉 등기 목적과 인감증명 용도가 다르더라도 수리해주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당의 등기관이 안 돼요. 그러면 등기관 입장 따라줘야 될까? 나는 증명에서 꼭 관철시켜야 될까? 그냥 따라주면 속편한 세상이라는 게. 아, 그 등기소 같은 등기관이 좀 고지시켜서 용도 이게 안 맞네요. 맞는 거 가주세요. 그러면 그 따라주는 게 중요하지. 나는 소송을 해서 이걸 관철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대법원 가지고 질의신에서 한 세 달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아. 그날 가서 받아주는 게 좋아. 그게 속편한 거지. 알았어요? 근데 뭐는 용 전용 안 된다? 매도용은 매수자 이외자 절대로 못 써요. 그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 안 쓰려고 하지만 여전히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걸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가면 다 발급해 줘. 그래서 이 서명은 자기 고유 필자로 자신이 이름을 써야 되고 명백하게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게 글자를 써야지 낙서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신분증 갖다 주고 본인 확인했으니까 이게 서명이요. 이거 없어. 본인 이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자꾸 알아볼 수 있게 기록해야 돼. 그게 서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힘든 거 가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복습하시고. 자, 오늘 요 한 장 공부한 거 지난주 채권자 대위권 하나하고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 했었고 그 다음에 신청정보 보세요. 원인증명정보에서 검인제도 하나에 있고 등기필정보 여기 추가로 끝나고 난 단계 더 붙이니까 좀 복잡했고 그 다음에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서와 농지증 설명했고 그 다음에 주소증명정보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감증명 등기 규칙에 나와있어. 이건 등기법이 아니라 거기서 방문신청할 때 방문신청 시 등기규칙 거기 다 써놨어. 등기규칙 60조라고 써놨잖아. 예, 굳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8가지 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최대한은 여기 5가지 정도란 말이야. 소가 왜 이게 소유권 등기명의 의무자 이게 원칙 소. 그 다음에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정보 등을 첨부할 때 그 다음에 상속자는 협의 분할 시 전원 제3자 동의 승낙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요 정도 알아두면 돼. 유효기한 3개월이요. 그 다음에 매도용은 전용이 안 되고 일반 인감증명 전용이 허용되더라. 알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 정리. 이해하고 나서 들으면 간단한데 처음 할 때는 힘들어. 알았어요? 언제나 처음 할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책으로 보면 어떤 때는 일반 책 굉장히 두꺼워. 그걸 압축적으로 해준 거니까 이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그 취지와 원리를 이해하면서 기억해. 그러면 두 번 다시 공부 안 해도 다 알아요. 네, 문제 풀면 원리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단순 암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까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내는 경우 어디냐. 한 100가지 나열해서 100가지 암기할 겁니까? 원리를 파악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고 다음에 전자 시험 남았으니까 또 한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수고하셨어요.